기도로 일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이 시위대 뜰은 감옥이에요. 왕궁 감옥. 완전히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일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우리 환경이 이렇게 묶일 때가 있어요. 부도 위기도 올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리 어떻게 하는 길이 열리다네. 사람이 뛰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길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지. 꽉 막혀갖고. 그런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왕한테 미움받아갖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 분 누구냐? 여호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게끔 너고 나고 일하자. 너는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오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들은 어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 이 문제에 대답 안 할 때가 많아요.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오. 응답이. 그리고 만나 주는데 크고 비밀한 일, 영어 세계를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 원하고 돈 달라는데 하나님은 은사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셔요. 이걸 주려니까 누워 잠자는 사람한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물질, 뭐 자녀, 남편 많은 문제를 줘. 그래가지고 큰일 났거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실은 너는 이걸 원하지만 나는 네게 이것 준다 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영어 세계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영어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목적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가 직접 만나자는 거예요. 예언받으러 누구 가지 마세요. 내가 많은 사람 봤는데 거의 틀려요. 내가 네게 나 너하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여러 가지 성역공부 하는데 제자훈련 성역공부로서 사람이 변화될까? 제자훈련 많이 하시는 분들 오카나 목사 마지막 그 고백했어요.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가르쳤더니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됩니다. 똑똑해. 많이 아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더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갖고 뭐 성경을 가지고 서로 싸워버려요. 성경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자 공부 안 하면 돼요? 해야죠. 그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절대 안 변해.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주님 만나야 깨어져요. 절대 안 만나면 안 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깨어져 부서져야 돼. 그 공부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이지.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냐 안 만나냐 전혀 달라요. 만나야 바꿔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통해 자복해서 변화가 되지. 안 만났는데 어떻게 변해? 영과 영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나가 좀 만나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하기를 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난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29장 주기 전에 10절에 말했냐면 70년이 차면 회방시켜주겠대요. 70년이 차면 돌보고 선한 말로에게 성취하고 이곳에 살아오게 되라.
뭐 70년 기다리면 되겠구만. 70년 기다리면 돼. 이미 예정은 70년 포로 생활이요. 그런데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는 거야. 기도해라. 응? 이스라엘 양떼가 수많이 많기를 원하지만 너는 내게 구해야 될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가 뭐 부담됩니까? 특권이죠. 아니 여러분 남편이 뭔 일 뻥뻥 쳐질러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성질나고 속상해. 타협을 해줘야지. 말을 해야지. 응?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하고 동사하겠다네? 우리하고 얘기하고 네 기도 듣고 내가 일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얼마나 귀하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아니 너하고 독대하고 만나고 대화하자는데 대통령이 좀 만나자고 오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오늘 우리들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 시간은 만난 시간이고 존귀한 시간이고 대화한 시간이고 하나님 나를 꼭 껴안고 있는 그 존귀한 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야. 전심으로 나고 찾지만 왜 그러냐면 나를 전심으로 부르짖지 뭐냐 온 힘을 다해서 뭐냐 뭐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만나려면 육이 죽어야 되고 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뜨겁고 간절해서 영과 영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만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영으로 부르짖어야 영과 영과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뭐냐 기도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절대 기도 없이 나 잘 됐어. 그 위험한 겁니다. 행통하다니까요. 그 넘어져요. 뻔해. 지잘마 나오고 까불고 응?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응? 간증이나 했었고 돌아다닐 것인데 어?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부서져갖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만들어갖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뭐 잘되면 뭐 돼 형통은 뭐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의 마음 없고 주님의 생각 없는데 응? 전부 주님 이영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기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복을 주지만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 축복만 원하고 있네. 나하고 독대어자 만나자. 너 내 마음 아냐? 아브라함 만나니 합하고 다윗 만나니 합하고 내 친구라 대화가 됐고 얘기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네 기도를 통해 일한다. 야 여러분 청와대 국무회의를 해도 실세장과 있습니다. 그 두세 명이 잘 정지 다 움직여. 실세 장관도 그 사람 말에 대충 움직이거든요. 국무위원은 20, 30명 돼도 몇 사람 말이 움직여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 되겠더라.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요 두세 명 움직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신이 믿으니까. 그 사람 말이 믿어지니까. 아, 우리가 뭐가 한데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아니 우리를 세워주고 있지 않냐.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는가 야 지금 시간선생님 말씀 띄우지 말아요. 다이주가 에루살렘 거미에게 은총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은총 강구한 심령을 부어준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지고 애통하게 독자를 애통하듯 통과 장자 통과하듯 통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애통 통과가 안 됩니다.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와랄랄랄랄막 울면서 기도하면 이미 영에 취한 사람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그보다 아름다운 인생 없는데 아이고 지금 볼 때는 형편이 아이고 힘들 아니요 사실 힘들게 만들어 갖고 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단 그걸 모르더라고.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은 마땅히 필요 알지 못하나 탄식으로 간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복 주려고 그냥 안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딱 주시고 내가 주었다 너 영광 돌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제가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한 가지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것밖에 할 얘기 없더라고. 81년도 1월달 추운 겨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벗어나가고 아무것도 없고요. 응? 저를
그래서 사찰입사 하나 길 좀 열어주세요. 사찰입사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교회에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나 세상 직장 갖기 싫어요. 그냥 집사 하나 열어주세요. 밤새 기도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하다가 졸고 1시, 2시 됐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리더라고. 많은 양떼가 따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 만일에 제가 그날쯤에 기도 안 했으면 난 세상 길로 가고 몰라요. 그날 그 하루 전에 그 작게 그 밤에 그 추운 겨울에 1월달에 여태께서 1월달에 추운 얼마나 뜨고 뭐 밤에 1시 2시에 얼마나 춥습니까? 엎드려서 몸부신 내 기도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화되고 그래서 금식하고 1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인도받아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는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 알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세요. 월요일날 우리 함께도 했죠. 또 목요일날 오죠. 여러분요 지금 현재 여기 모인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오기도 오고 하기도 오고 자 이 나라가 사냐 중요한 것은 엘리야 기도 하나에 근데 의인의 강물 역사님 많더라 그랬더라. 의인의 그래 걸어가고 깨끗하고 의인에서 하나님과 독대고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고 그 자체가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잘 나오고 그건 이 죄 문제가 육성 문제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돼. 흉내 안 됩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독대고 교제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이 그것이 복이에요. 엉망을 봐도 새끼 밥 먹고 가요. 단지 주님이 나 써주라는 것이지 나 좀 통해서 일하게 달라는 것이지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니까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지금 은혜 보좌 지금 신약시대거든요. 십자가 세상에 다 이뤘다. 그 희정서 기장이 기저에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가. 지금요 담대히 믿음이 뭔가 담대히 나가는 거 주여 아버지 이제 구약의 백성이 자녀가 됐잖아 신부가 됐잖아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하여 오늘 어제 월요일 은혜, 오늘 목요일 은혜, 내일 또 달라요.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하는 필요한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요. 오늘 은혜가 또 있어요. 한 분만 나는 기도요. 오늘 한 분만. 한 분만 은혜 받아도 됩니다. 한 분만. 내가 뭘 그리고 그래 모여 많이 모여갖고 네가 뭐 돼? 오라갖고 묻으려고 준 게 뭐 있어? 뭘 게 있으면 올 것이고 여기 와서 좋은 거 올 것이지. 에? 네가 머리 계산하냐? 인본주의야. 까불지 마. 정말 난 한국에 개혁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유혹이 와요. 조직으로? 까불지 마. 네가 조직으로 안 돼야. 그건 네가 대장날래? 안 돼요. 알아요. 말 없이 하나님 이력이 오고 너는 성교. 진짜 그래도 겉모습에 내가 대장되고 성기냐 발시냐? 그것부터는 문제가 있어. 너는 가장 성기면서 행복하고 나누면서 기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성령이라는데 주님의 마음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두가 교회가 문제가 됐는데 너도 똑같이 일래? 너 죽으려고 그냥? 아버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까불지 말라는 거 날마다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나가. 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가 뭐요? 그분의 지금 은혜 보좌거든요.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지금 신약시대에 그래서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한국계 문제가 이 나라 문제가 뭔가 나라 문제 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 뭐냐 기도가 없고 불이 없고 간절하고 뜨거움이 없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서니까 기도하네. 그래서 기도는 텅텅 비고 한 시간도 기도만 하고 어떤 분 얘기하니까 아니 뭐 50% 이상이 새벽이 안 드린다네 교회들이. 난 그게 말이 된 거 이해가 안 돼요. 아 끝나는 거예요. 그 뭐 다 죽은 거죠. 기도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도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고 교제했다는 얘기고 음성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나서 어디 뭘로 만나 기도해서 영으로 만났다 그 스토리가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과 만난 스토리가 없으면 쓰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다섯 년 정도 지어가지고 그게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물릴 수 얼마나 좋아요. 뭐 사건이 없어. 스토리가 없어. 간증문 내라고 하니까 나 여러분들 다 읽어봤어요. 다 보고 내 은혜 받으면서 이분이 다 그렇구나. 만나고 싶어. 저는요. 왜 간증문 내라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물론 등수 뽑기는 어려워. 예, 간증 맞고 등수 뽑기 어려워. 우리가 찬양해도 1, 2등, 3등. 뭐 1, 2, 3등 있어 찬양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찬양은 또 다른데 음악성 가지고 고민을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 그걸로 등수 못 매겨요. 지금도 겉모습 보지 마세요. 예모 보지 마세요. 그래도 고민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지. 뭘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일 못하겠냐고. 항상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야 긍정적 창조가 나가는 거고 일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도 자 사형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유언하라. 유언하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럴 때 네 기도를 들었고 낫게 하리라. 15년 연장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하리라. 이게 말, 이 말. 다윗, 너 네 기도로 된 줄 알아? 다윗, 약속. 다윗, 너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거든? 완전히 그때 멸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아, 너 까불지 마. 우리가 뭐 공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주님 사랑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를 감아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인데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 품에 넣어줘요. 잘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인격적 만나 그거 예수님 만나 예수 이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막 넣어줘. 예수님 품 속에 들어가. 예수 없는 성령 신비주의가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생명이 없어. 성령은 나를 예수를 계속 넣어줘. 예수 품에서 말씀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걸어감 갖고 와서 예수 한몸 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제발. 그분이 내 왕으로 주인으로 좀 모셔봐. 그러면 아버지가 독대가 돼. 그러면 돼. 응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마음 갖고 예수님과 울고 같이 울고 뭐 하려고 주라고 하냐?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이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뭐예요? 손등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아니 앞에서 여호수아 칼날고 싸우고 뒤에서 손 든지 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 기도의 현장이 사실 공중은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칼날이 제일 앞고 최전선 같지만 여호수아 최전선에서 콜라 싸우지만 최전선은 사실 여호수아 모세. 아니 모세는 후방이잖아요. 후방에서 손 올리고 내렸잖아요. 전방은 여호수아예요. 최전선 여호수아예요. 아직도 모르네. 최전선은 모세야. 왜? 공중에서 마귀하고 붙었어. 마귀 잡아야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의 눈물로 기도로 살고 기도를 엮었고 정말 나는 감사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우리 성들 그 기도의 불이 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기도로 우리 수많은 수몇 번 부도나게 되고 이 땅 사갖고 경매 위기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일 금식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에서 신집했을 때 중풍이 났고 막 암병이 났고 희한한 병이 났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저 난강판 외과 환자들 이렇게 막 왔더라고. 그때 인대근에서 막 예수님을 막 그때 막 희한한 병이 다 나왔는데 아, 한 달에 100명씩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헌금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잘해. 죽을 때까지 해봐.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냐고. 적당히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뭐예요? 마태복음 7장의 기도 현장이잖아. 구하고. 끝마라. 안 되면 찾아. 구해갖고 왔는가. 찾아내면 두드려. 이럴 때까지 계속 두드려. 계속.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 계속 낙심하지 말라. 예. 금방 기도하면 응답하면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랬겠냐고. 안 오거든 응답이 지금. 그러니까 낙심 좀 오지 마. 끝까지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 무서운 얘기 했어요. 주님 재림할 때 믿음 보겠냐.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 기도하고 한국교 기도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아. 나팔 불 때 여러분이 올라가. 아멘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정말 민족을 위해서 애통 우는 자가 이마 인친다. 꼭 계시라 9장 똑같더라고. 응? 이마 인친 자 해야지 말라겠더라고. 마지막 환란 때 응? 보호한다고 했더라고. 9장 4절 똑같아 찾아보세요. 나 우연인지 그래 나 우연은 뭐 우연 그 딸 거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기도 올 때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냐 울었냐 그래 고맙다. 나도 울고 있다. 예수님 울고 있대요 지금. 울신다니까요 예수님. 하루에 15만 명 영혼이 부울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놀고. 교회가 지금 뭐 유람선인 줄 아세요? 전투함이에요 지금. 피 흘리게 싸우고 막이고 그래서 살려내라 그러지. 아이 먹고 살마 등 따뜻하고 평안해. 한국교회는 큰 교회는 평안해서 돈 있고 그래서 평안해버렸고 개척교회는 일하는 데에게 의욕을 상실해갖고 손나버리고 이게 문제라고. 저는 그래 하나님 제가 힘은 없고 능력 없지만 한국교회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 여기 오시면 개척교회에서 살아야지 말씀을 살아야지. 그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이용도 목사 같다 불이 떨어지면 왜 안 모이겠냐고 그리고 여기서 막 해갖고 뒤집어지고 다 교회 돼서 살아나 복음 있고 생명 있고 저는 고민을 해요. 뭡니까 오락이 갖고 무대 살려야지 교회 돼서 살려야지. 그래서 힘쓰고 예쓰고 노력을 하고 아직 나는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는 이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는데, 한 번은, 자, 예수님, 그 간질 환자, 그 아버지, 그 아들, 9명 제자가 쩔쩔맨 사건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곱이 변화산 올라갔으니까 9명이 그 못 쫓아.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쫓았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래요. 그때 한 번은 그래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딱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기도와 금식 원어적으로는 금식이 나오는데요 빼버렸더라고 마귀가. 금식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도와 금식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결국 믿음과 기도. 자 누가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 나중에 믿음 얘기했다니 말이야. 잘 생각하세요. 기도와 믿음 분리되잖아요. 예수가 은혜와 진리 구름 기둥 불기둥 내가 두 축을 말하잖아요. 기도가 성령이고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 이게 하나가 되었고 이게 역사가 나야 되거든요. 역사가 응? 오늘 내가 응답받는 믿음이 왜 기도 않겠냐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지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요. 기도가 성령의 영인데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를 통해 만나야 되는데 기도 만났어 예수님 만나면 왜 믿음이 안 생기겠냐고. 기도 안 해. 믿음 떨어졌어.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나팔 불 때 보자니까 응? 미래는 다시 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한때는 그래도 기름이 있었네. 마지막 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여러분요. 정말로 마귀는 기도만 안 하면 끝! 하나도 무서워! 다니엘만 잡으면 죽여보면 끝나. 그래서 사자고 넣으려고 그 싸움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기도만 안 하면 아무리 설교해봐.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여기서 안 하니까. 아무리 네가 봉사하고 충성해. 기도만 딱 안 해버리면 끝나. 에? 열매 없어? 많이 해. 봉사도 하고 충성도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해봐. 근데 성령은 안 와버렸거든. 성령이 안 하는데 뭔 열매가 있겠냐고. 성령은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목숨 걸기 위해서 기도 호흡이라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만 쉬면 죽잖아요. 자, 하나님 인간 맡대 보세요. 코에다 생기를 입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있으라
말로 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만들었더라고. 손을 만졌고 거기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기가 성령이 되고요. 호흡이거든요. 영이거든요. 루하우 가 불어.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는 거 숨 쉰 거거든요. 숨 쉰 거예요. 어? 사람이 70년 살면 27억 번 숨을 쉰답니다. 아, 그래 숨을 쉬어. 잠자도 계속 숨 쉬었거든요. 계속 숨 쉬었어요. 근데 죽을 때 뭐 어떤지 아세요? 숨을 들어 마시고 죽을까? 내 품고 죽을까? 내 품고 들어 마시면 죽어요. 잘 하셔야 돼요. 들어 마셨고 들어 마신 경우 다시 말하면 호흡이고 생명이고 숨이고 영이다 이 말이 루하흐. 호흡이라니까 호흡. 기도하는 건 영이 죽어버리는데 뭔 말을 해? 그 이상도 아니 숨쉬라기도 생명 호흡이라기도 그걸 강조한 것이 깎아볼 일이요. 숨쉬야 돼? 숨쉬야 돼? 숨쉬야 돼? 기도하는 건 영이 죽죠. 오늘 관념이 뭐냐면 한 시간도 못해. 한 시 동안 깨울 수 없더냐? 그때 한 시간 두 시간이더라고. 열두로 나눴거든. 두 시간도 기도 못하고 두 시간도 못하고 뭘 하겠다고? 죽었죠? 숨 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 하겠냐고요. 응?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해 무엇이든 다 하건데 근데 이거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성령 주마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 믿음이 생겨.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기도와 믿음이 같이 연결돼.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모세가 홍해를 가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애굽 군사가 추격이 와. 꼭 우리도 죽게 되니까 홍해바다 앞에 놔두고 애굽 군사 추격이 온다니까. 꼭 그런 상황 아시죠? 애굽 군사 추격이 온다니까 죽게 생겼다니까 기도하라면 홍해바다 딱 놔두고 그 놓고 봐. 봐. 거기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의 생활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보지 못하리라. 끝났다. 홍해 바다 가르기 전이고 홍해 바다 가르기 전이고 홍해 바다를 갈라준다 말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게 얘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요, 지성소 신앙이 뭐냐면 조용하거든요.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요, 서거. 아, 예, 알았어요. 가면 막 울고 막 주님과 깊이 독대하면요, 조용해져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다가 연기가 아버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괴감에. 예. 그때 이제 주님과 음성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줄게요. 내가 미안하다고 가서 손 내밀게요. 막 혼자 자기가 얘기를 해. 주님 만난 거야. 다 내려놓고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네요. 문제는 나였네요. 우리 교회 시험은 나였네요. 그 사람 은혜 못 받고 나한테 되던 것이 다 내가 기도 못 해줘서 그랬어요. 그리고 울어. 나를 만져버렸어. 그때는 그런 과정 없는 사람 못 기운 맨날 싸웁니다. 서로 싸우면 뭐 머리 터져요. 못 살아. 가만히 있어서 어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믿을 말이요. 걱정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뭐지 그래요. 야, 백성들을 바다 앞에 가래. 그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너 지팡이 내밀래. 야, 내밀라는 말씀 받았어. 기도에서 응답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말씀이면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 내 밀라는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르시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너고 나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만난 음성 듣는 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어? 내가 어떤 기도 응답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 날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가. 오늘 또 모세가 없어서 홍해 못 가르고 여호수아가 없어서 일을 못 얻었다. 사람이 없다.
어이가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가 30만 명이고 5만 명, 10만 명이 지금 놀고 있답니다. 쓰세요? 없다. 사랑이 없어야. 해 없어요? 나를 사랑 안 해.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안 죽어. 죽어 유익이 이굴이 쓸라. 그리고 조금 처음에 개척해갖고 100명 그러니까 죽기 사람이 금시고 철하고 하다가 200명, 400명만 대화하라. 노회장 한번 해먹고 싶고 돌아다니고 1000명만 대봐. 총회 갖고 총회장 하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금시고 기도 뭐 다도 옛날에 다 그래봤어. 처음에 다 그런 거요. 아직 그러면 어 누가 자기들은 고수가 됐다고 생각 말장이 쓰고 있네. 말장이 쓰리. 그래서 큰 교회가 나도 무서워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 타락할까 봐서 안 타락하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위기예요. 어려움이 위기예요. 홍해 바다가 감사해요. 그거 믿음으로 갈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호수아는 해야 나라 머물라. 야, 나 이거 보면 물론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했지만 해달 머물고 안 머물고 여호수아 기도에서 되고 안 되고더라고. 아, 오늘 전쟁 이겼는데 이 정도 푹 좀 잠잠 자고 내일 싸우죠. 그런 사람이 못하더라고. 지금 한참 이 아모리에서 이기고 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게 저녁이 되네. 그 저들이 이제 피해 불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어렵거든요. 난 적극적이자 긍정이지 막 열심히 그런 사람이 뭔 이러더라고. 해야 달아 머물라. 23시간 20분 지금 컴퓨터에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우주 한국에서 다 나왔어요. 희석기가 10도 물러가겠죠. 해 40분 24시간 딱 미국 우주 한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 정확히 그대로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해야 달라 머물라고 명령 기도하라고 이 사람의 바다에 머물라고. 그런 사람이 누가 그럽니까? 비전에 붙잡히고 이겨야 되었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인 사람이 기도하거든. 열정 없는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아니 좀 쉬어가면서 해 적당히. 뭘 쉬어가면서 해 적당히. 아니거든요. 가슴이 뜨겁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 자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나온 거지. 아니 뭘 잘났다고. 그들이 잘생기고 키가 얼마고 그런 건 나오다네. 그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 도단성에 포위되어갖고 아람나라 군대가 완전히 했을 때에 그때에 사환이 아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때에 눈을 열어 보기 없어서 다 기도했더니요. 불병기가 불만이 와 내 보이다고. 엘리사 그 기도가 수만 명의 천사를 천국. 여러분요 사람의 목사도요 한 사람 다 누구나 천사는 따라다닌다 그죠? 달랑달랑 하나들이 천사 데리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백 명의 천사를 데리고 다녀. 어떤 사람은 만 명의 천사. 어? 예수님은 열두 군단 천사. 어? 그 20이 40만이거든요. 오게 할 수 없는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은 기도의 능력, 영의 능력이 천사를 막 끌고 다니냐고 보면 알아요. 응?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얼마나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 이 백성 완전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춤을 추고 죽여버리고 너 나하고 다시 오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 없어서 만일에 제 용서하려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주어달라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속으로 모세야 고맙다. 아니 하나님이 죽여본다고 해놓고 모세가 어? 난 그 말 하나님 모세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지. 아니 모세 하나 그 기도로 날아가서 우리 여기요 우리 기도로 나라 살린다고 믿으셔요. 저는 확신해요. 왜? 저에게 준 비전은 나라 문제 해결하고 한국의 문제 해결돼야 돼. 나는 그거 믿어요. 제가 받은 것 얘기 여기서 안 하고 싶어. 예, 말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용된다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낮추고 회개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또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면서
정말 금식이 또 때로는 필요해요. 회개할 때는 금식해야 돼. 그러면서 하늘이 때로는 금식하라고 며칠하라고 얘기하면 해야 돼. 그러면 또 응답이 오고. 예수 믿는 맛이 응답과 기도 그것이 없이 뭔 재미로 사냐고. 뭔 재미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먹는 거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요즘 힘들잖아요. 뭔 재미로. 응답과 만남의 기도의 응답의 생명 그것을 산 그 인생의 재미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내 기도를 듣고 일하고 너 만나고 너 같이 산다는 것이 이보다 행복이 어디냐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자리고 여러분 사랑해서 불러주신 이 자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되어 주소서.
Thank you.
주여 임하.